선생님 이제 아까 뭐 설명들은 뭐 다 했으니까 디귿번만 이제 좀 마무리 해줄 거면 어쨌든 이거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한번 그 해결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기울기를 가지고. 그러면 기울기는 얘들아 뭐니? x 뭐 분의 뭐 y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서 x2는 뭘로 바꿀 수 있어? x2는 얘가 뭐라 그랬니? 얘가 x2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고 쉽게 말해서 얘를 이로 보낼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은 y1분의 x2 이렇게 할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얘를 이로 보낼 거야. 그래서 x1 빼기 1분의 y2 빼기 이렇게 할 거야. 일단.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뭐 반대잖아. 그래서 선생님 얘를 xy로 다 바꿔버렸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y1은 x1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 대신에 x1을 쓰는 거야. x1을.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x2는 뭐하고 바꿀 수 있다고 선생님이? y3하고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다시 x2는 뭐하고 바꿀 수가 있다고? y3하고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y1로 3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알겠니? 이렇게 바꿔버리고 결론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자 x1, y3라는 점과 알겠니? 그 다음에 0,0이라는 점의 기울기가 바로 얘야. 이해될까? 자, 이 친구는 x1, y3라는 점 x1, y3라는 점과 0,0 사이의 기울기 그러면은 x1 빼기 0 분의 y3 빼기 0이니까 얘가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은 선생님 x1, y3는 얼마입니까? 결론적으로 y3는 지금 얘가 y3잖아. 얘가 y3. 그래 안 그래? x1은 어디냐? x1은 여기가 x1이지. 여기가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이 뭐가 되겠어? 우리가 찾는 x1, y3가 되겠지. 그치? 그럼 x1, y3가 되고 0,0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여기서 위에 지울게. 이거는 헷갈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지나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A 되는 거야. A가 이게 바로 A야.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얘가 넘어온 거지. 얘가 넘어왔는데 x1 빼기 1 아까 했었지. x1 이거 빼기 1이 여기잖아. 맞아요? 그럼 양수의 음수예요? 음수니까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고 봤더니 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어. x1, y2라는 점과 이 점과 1,1이라는 점 사이에 뭘 볼 수 있어? 기울기로 볼 수가 있겠지. 생각할 실전에 잠깐 봤을 때 이것들 가지고 그 생각을 해본 거야. 그냥. 알겠니? 그러면 얘는 x1, y2가 뭐냐면 x1은 여기고 y2는 뭐가 되겠어?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1, y2라는 점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1,1은 이렇게 해서 얘가 바로 1,1이라는 점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얘를 그어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B라는 그래프가 된 거지. 즉 얘가 A고 얘가 B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B가 A보다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커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A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B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지. 누가 더 큽니까? A가 B보다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기울기가 더 급경사니까. 그치? 그 디귿번호 뭐다? 틀린 선택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두 개가 바로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생각을 해서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시간에는 수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는 80조. 오늘은 80조 2-21번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난번에 2-20번까지 했죠? 2-2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수트도 뭐 만만치가 않아요. 그쵸? 하여튼 요즘에 확통도 어려워, 수원도 어려워, 수트도 어려워, 뭐 할 만한 게 없네. 니는 뭐냐? 들어왔어요. 아직 들어왔어? 뭐 진짜 얘기하지. 카페 해주고. 아, 이걸로 보면 대전 사진 찍어서. 자, 21번.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플라잉 원의 값을 구하시오. 자, f 플라잉 원의 값을 구하는 게 미션이네. 자, 조건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가 같은 이런 식의 조건이 주면은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여. 그치? 자, 가 조건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 리미트. 그런데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가는 어떤 이 식에 대해서는 절대 두려워할 게 없어. 왜? 무한대로 가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뭐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자, x 3제곱, fx, 가. fx 제곱, 마이너스, fx 제곱은 4. 이렇게 되어있네. 자, 얘부터 먼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게 이제 fx가 이제 몇 차냐, 이제 지금 그 문제가 일단은 붙는 거잖아. 몇 차냐 알려줬으니까. 얘들아, fx도 무조건 3차 아니면 4차야. 일단 수능에서는. 왜? 3차 하면 4차 함수가 다르고. 1, 2차는, 1, 2차 아니고 5차 이상은 다르질 않아.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3차. 아니면 4차. 3, 4차도 아니다? 그럼 2차는 간혹 나올 수는 있어. 알겠지? 근데 1차라든지 그 이상은 절대 안 나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차. 알겠지?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물론 여기 이렇게 막 n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막 n 값을 먼저 구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마. 그냥 3차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 4차 생각하고 해보고, 무슨지 알겠지? 그거밖에 어차피 안 나오니까. 지금 수능이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 얘는 내가 fx를 뭐라고 해보냐. ax 3제곱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내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가정을.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그냥 딱 20풀이야. 그냥 20풀이가 아니라. 자,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분모는 뭐가 됩니까? 분모는 여기에다가 x 3제곱만 곱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야. 그치? 그러면은 지금 분모는 뭐가 되냐? ax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fx의 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a제곱 x6제곱 되겠지. 결론적으로 최고차항이 맞아져 안 맞아져? 맞아졌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자, 앞에 거는 뭐냐면 a제곱에 x6제곱이야. 앞에 동네. 충분히 이해되죠? 뭐 어렵지 않죠? 뒤에 거는 뭐냐면 fx제곱이야. 이건 뭐야? x자리에 x제곱 들어가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뭐 당연히 마이너스 ax에 이렇게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최고차항이 6이니까 어쨌든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a로 약분해 버리면 뭐가 되겠지 얘들아? a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되나요? a 마이너스 뭐라는 얘기야? 4 이렇게 되겠네. 가능하겠죠? 그럼 a는 뭐가 된다? a는 5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어. 결론적으로 나는 fx를 뭐라고 볼 수 있어? 그렇지. 최고차항이 5인 5x 세제곱 블라블라.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오늘 과정에서 뭐 너희들이 힘들다고 느끼는 과정이 괜찮죠? 이 정도는 충분히 뭐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자, 나 조건을 보니까 리미트 x가 자 0으로 가고 있고요. x가 0으로 가고 x분의 f 플라임 x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4야. 자, 선생님도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 차는 플라임이지. 플라임이면 그럼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플라임이면? 자, 일단은 f 플라임 얘를 갖다가 일단 써보자. 뭐라고 써보냐면은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번 써볼게, 이렇게. 알겠지? 그러고 나서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봤더니 15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뭐야? P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 봐봐. 프라임을 얘를 갖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올리잖아. 그러면 X가 0으로 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 F 프라임 X는 무조건 얘를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는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기했어.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걔보다 낮은 항들은 아예 없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됐지? 그런데 얘는 X이기 때문에 상수항 없어. 뭐의 상수항은 없냐? F 플라임 X의 상수항이 없는 거지. 됐어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뭐는 0이라는 거야? 비는 없다는 얘기는 없어. 이 얘기야. 맞죠? 자, 이거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올라오는 거냐?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15x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 문제 뭐 아주 사실 뭐 땡큐지, 사실은. 몇몇 원리만 딱 알아버리면. 그럼 어떻게 푸냐? 당연히 x 약분해버리기, 약수해버리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x에다가 뭐지? 용지 버리는 거잖아. 그럼 얘는 없어지고 2a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아, a는 뭐가 된다?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당연히 f 플라임 x는 뭐가 되겠어? 15x제곱 플러스 2니까 4x 이렇게 되겠네요. 뭐지 모릅니까? f 플라임 19하라고. 답은 얼마? 19. 이렇게 끝나는 문제. 괜찮습니까?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우리는 쉽게 쉽게 풀자 이거야 그냥. 알겠지?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시면 좋은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갈까요? 3-11번으로 갑시다. 3-11번, 3-12번. 뭐, 이런 것도 풀어봐야 되겠죠. 그 전에 거는, 선생님이 좀 안 풀어주는 거는 그 전에 다 푼 것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풀어봐. 3-11번. 다음 함수 fx, gx, hx가 있습니다. 즉, 세 fx, gx, hx는 일단 다음 함수라는 거고 보기에서 오는 것만을 골라보자 이런 얘기네. fx가 0이면 f 플라임 0은 0이다. 자, 기억권 이런 거는 그냥 솔직히 딱 보는 순간 바로 ox가 딱 나올 정도는 돼야 돼. 알겠지? 뭐야? f0이 0이면 f 플라임 0은 0이냐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참여해 보지시요. 거짓이죠. 네. 그러니까 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경우 참이냐네? 항상 참일 때 우리는 참이라고 하지. 몇 번 참이다가도 한 번 잘못, 만약에 하나 어떤 수에 잘못되면 걔는 거짓인 거지. 그렇지? 우리는 참을 항등식의 개념으로 항상 참이 되어야만이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결론적으로 얘는 무슨 말이냐면 F0이 0이라는 말은 뭐 몇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AX 뭐 N차 이렇게 뭐 BX, N-1차 쭉 가서 어쨌든 뭐 알파 X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일단 이렇게 가는 거지. 왜? F0은 0이니까.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fx. 그럼 플라임은 당연히 다 깎이고 플러스 뭐가 돼서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f 플라임 0이 0이 되려면 알파조차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뭐가 된다? 거짓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파가 당연히 0이면 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뭐니까? 거짓이니까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니은도 얘들아 니네가 싹 보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바로 딱 나올 정도 돼야 돼, 니은도. 알겠지? 뭐냐? 모든 실수 X라는 건 얘들아 뭐야? 항상? 이렇다 얘기해, 항상. 항상, 알겠지?
GX하고 G-X가 같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일단 그 무슨 대칭? Y 대칭이 되겠지. 그쵸? 어, Y 대칭, 이렇게, Y 대칭,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얘기야. 아, 쉽게 말하면, 아, GX는 Y축 대칭이다. 뭐 이런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는 Y축 대칭에 가자.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이런 거. 그치? 그랬을 때, 어, G 플라인 0은, G 플라인 0은 0이냐, 그 얘기야. 맞아요? 뭐 당연히 0이 되겠죠. 참고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축 대칭이 되려면, Y축 대칭이 되려면은 우함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우함수는 지수가 어떻게 있을 때만 가능합니까? 짝수로 있을 때만 가능해요. 맞죠? 어, 짝수로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런 경우 2차, 4차,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차 함수일 때는 뭔가 이렇게 꺾이거나 뭐 그럴 수 있지만, 2차 이상부터는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꺾이고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절대값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어. 그래서 니은번도 무조건 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니은번은 참이다 볼 수가 있네요. 자, 디귿번 들어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h 뭐야? ex-hx 이것은, 이 절대값은 뭐라 그랬니? x제곱이면, 아, x제곱이면 이것이면 어, h플라임이 0이다. 자, 이게 조금 이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일단은, 자, 이거 딱 봐봐 얘들아. 딱 보면 얘들아 일단은 뭐부터 하고 싶어? 뭐부터? 일단은 절대값을 풀어드려야 되겠지. 일단은 뭔가를. 그쵸? 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주면은 결론적으로 h 자 ex-h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x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이렇게 되겠지. 뭐 충분히 이해되시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h함수가 해서 다함수라고 몇 함수인지는 뭐 몰라. 그렇지? 그러면 얘도 다함수에다가 x자리에 2x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 다음에 얘도 뭐 h자 그러니까 그 원리 그 함수지.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겠니? 얘는? 뭐 뭐가 될지는 몰라. 그냥 얘를 갖다가 FGH니까 그냥 해보자. PX라고 PX 이렇게. 이 전체를. 가능하잖아. 왜? 다항함수에서 다항함수를 뺀 거야. 그쵸? 뭐 그런 거 당연히 얘도 그냥 PX라는 다항함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px라는 게 마이너스 x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x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리고 얘들아 이런 거 마이너스 x제곱, px, x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떤 관계로 보면 되냐면은 그래프 관계 무슨 관계? 그래프 나는 x값을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게 아니고 y값을 비교하는 거야. y값을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이런 얘기다. 얘는 지금 x제곱이잖아. x제곱. 그래 안 그래? x제곱은 어떻게 생겼어요? 생겼어. 이렇게. 이게 x제곱이야. 가능하십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죠. 생겼어. 이렇게.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px가 쉽게 말하면 px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는 뭐 해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 그래프보다는 작거나 같은 데야. 그 말은 뭐야? 얘하고 얘하고 둘러싸여야 돼. 그 사이름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돼. 왔다 갔다. 딱 그 말이야 지금. 의미상으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가능하겠지. 물론 뭐 반대로 이렇게 오는 것도 상관은 없겠죠. 맞아 안 맞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 결론적으로, px라는 문제 자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를 무조건 뭐 해야 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어. 무슨
무슨 말이냐? 0, 0이 무조건 돼야 된다는 얘기지. 0, 0. 0, 0을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고, 0, 0을. 그치? 그 0, 0을 지나간다는 게 얘들아 무슨 말일까? 여기 있는 px라는 게 지금 얼마나 하는 걸까? px가. 얘가. 지금 얘가 여기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0,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는 무슨 말, 0, 0이라는 거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0, 0은 뭐, 아, 내가 너무 청소를 얘기했냐? 상수가 없다. 그치? 0, 0은 상수가 없으면 1차까지예요, 1차까지. 자, 정리할게요. 이게 뭐야? 어. 자, px는 0, 0을 지나, 0, 0을. 그렇지? 그럼 0, 0을 지나간다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아, px라는 거는 뭐 블라블라블라 있고 플러스 뭐 알파 x 딱 여기까지야. 상수가 있으면 당연히 0, 상수를 지나니까.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은 지금 나는 px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고 hx에 대한 정보는 대체 아직 모르는 거야. 그치? 그럼 이 hx라는 거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서 얘를 빼기 잡았잖아, px로. 그럼 생각을 해봐. 자, ex가 들어가고 x가 들어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얘를 뭐 했습니까? 뺐죠. 그럼 여기서 얘를 빼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뭐가 돼야 되겠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서 빼지. 그럼 x 대신 2x가 들어갔지. 그럼 x들만 지금 뭐가 된 거니? 커진 거잖아. 이해돼요? x들만 커진 거고 상수하고 변화가 있어 없어? 상수하고 변화가 없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는 자 px라는 게 h ex h x 이거 절대값인데 그럼 hx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결론 이거 이 얘기야. hx라는 게 여기서 얘를 뺀 게 여기서 얘를 뺀 거에 절대값 씌운 게 0, 0을 지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금 그냥 절대값이 만약에 없으면, hx는 뭐라고 있고 상수항이 당연히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상수항이 이렇게 있어도 hex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니? hex가 되어버리면은, 뭐 이렇게 x들만 두 배로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얘는 그대로 알파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hx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얘보다 조금 작게 있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를 이렇게 뭐 하면? 빼버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니? 없어지겠지. 빼는 과정에서 얘는 없어지고 어쨌든 이것들끼리만 하니까 당연히 이거의 결과물은 뭐가 되겠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니 없겠니?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지금 이 조건만 지금 만족한다고 한다면 뭐 하라는 거야 얘들아? 여기에 뭐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수항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상수항이 만약에 있다면 이 h 플라임 0이 0이라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h 플라임 0이 0이라는 거는 뭐냐면 0에서의 미분값이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잖아. 그러면은 0이라는 값에서 뭐 극대가 되든지 극소가 되든지 뭐지 그런 걸 지금 의미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한다면 상수가 있고 없고는 일단은 뭐 중요하진 않겠다. 아니 그렇게 아니 이렇게 되는 거 하면 이렇게 이거보다도 이게 차라리 낫겠다. 다시 해줄게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뭐 어쨌든 이것만 그냥 우리가 밝혀내면 되니까 그럼 h 플라임 제로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상수항은 의미가 없는 거지. 이해되죠? 상수항은 의미가 없지. 상수항은 의미가 없어. 그러면 나는 지금 h 플라임 제로의 값을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서 자 p 플라임 x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p 플라임 x 이거 하면은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h 플라이 x 아래거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h 플라이 x 이렇게 절대값 나올 수가 있겠네. 맞지?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p 플라이 x라는 건 바로 뭐가 똑같아? h 플라이 x의 절대값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px가 지금 어떻게 생겼니? 생겼잖아 이렇게 px가 이런 식으로 px가 그렇지 그러면은 p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나눠봐야 되겠다 뭘 나눠봐야 되냐면 자 px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생겼을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PX가 맞아 안 맞아? 나는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P는 뭘 말하는 거니? 홀수 차수만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얘는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짝수 차수만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P 플라이 X는 만약에 PX가 이런 상황이라면 P 플라이 X가 이런 상황이 되겠지 다시 px가 짝수 차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미분해봐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 홀수 차수로만 바뀌겠지 이해되겠어? 결론적으로 px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즉 우함수라고 보면 p 플라이 x는 기함수로 바뀌겠죠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px가 반대로 이번에 px가 기함수야 홀수 차수만 있어 알겠니? 그러면 그거를 미분했잖아. 그럼 p 플라이 x는 뭐가 되겠어? 무슨 함수가 되겠어? 우함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겼던 함수를 미분하면은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되는 거고 이런 모양의 함수를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의 함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p 플라이 뭐는 p 플라이 0은 얼마가 되겠니? 0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심지어 또 이렇게 얘기했다. p 플라이 x는 뭐라고 했냐면 h 플라이 x는 뭐라고 그랬어? 절대값이라고 했잖아. 그럼 절대값은 그래도 p 플라이 x는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런다 하더라도 h 플라이는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h 플라이 x가 이렇게가 됐을 때든 이렇게가 됐을 때는 이 0이라는 값에서는 모두 뭘 가질 수가 있어? 0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지. 되겠어? 결론적으로 디귿번 논리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많은 선택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 되겠니? 한 번만 설명할게요. 자, 볼게요. 이것이면 이거 되겠는데 이런 말이잖아. 그치? 나는 얘를 갖다가 니네 말대로 절대값 풀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해본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px라고 했어. 그러고 나서 봤더니 마이너스 x제곱보다는 풀어놔갖고 x제곱은 자꾸 나갔어야 되니까 여기는 px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움직이든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px는. 그치? 그러고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h 플라이 0은 0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h 플라임 값을 나누는데 알기 위해서 h 플라임 값을 알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여기서 말한 그 p 값이지. p 값을 미분을 해본 거야. 알겠지? p 값을 미분을 해보고 사실 여기다가 지금 이 절대값을 굳이 씌울 필요가 없었겠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뭐를 해가지고 절대값을 지금 푼 거를 눈에 ps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은 여기에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px를 뭐 한 거야? 미분을 한 거야. p 플라이 x로 만들었더니 p 플라이 x가 바로 뭐하고 똑같냐? h 플라이 x가 똑같은 거가 된 거지. 알겠지? 그럼 이제 p 플라이 x라는 거는 px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런 뭐라면 우함수였다면 얘는 기함수가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기함수였다면 뭐가 된다? 우함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무조건 역공으로 무조건 뭐 해야 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됐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플라이 0값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12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 자, 힘을 내자, 얘들아. 조금만 하면 집에 간다. 자, 이거. 이과에서는 이과에서 가끔씩 나왔었는데 문과에서는 수능에 잘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조금씩 어려워지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 네 fx fx 플라이 x가 14? f플라이 0가 f플라이 0 자 한번 봅시다 자 보자 일단은 이거 본 적은 있죠 그쵸? 본 적 있어 선생님이 이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줄게 잘 봐봐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자 f 플라임 x를 우리가 한번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h가 뭐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h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이게 지금 이거잖아. 아 x니까 x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자 리미트 지금 이 과정은 니네가 이제 다 이제 앞으로는 그냥 암기해버려야 되는 과정이에요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되고 얘는 h분의 자 이 친구는 이 거에 의해서 그대로 풀어주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x고 얘가 y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fx 플러스 fh 맞죠? 그 다음 플러스 2xh-1이 있고요 마이너스 f 뭐가 있습니까? h가 있네요 얘가 x다 x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자 이 식에서 얘하고 얘가 없어져 무조건 이렇게 없어져 이렇게 그치? 없어지고 남는 게 뭐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h, 자 여기 마이너스 1 남고요 알겠니?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약분 가능하지? 돼요 안 돼요? 약분 가능해 그게 바로 뭐냐? 플러스 2x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 얘는 잘 봐봐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쌤 얘를 갖다가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이렇게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f0이 1만 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1 마이너스 1 맞니? 마이너스 1 자 볼게 이제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f0이 f0이 뭐만 되면 되는 거야? 1만 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f0이 1이라면 얘는 그대로 이렇게 오고 빼기는 그대로 빼기 오고 f0이 1이라면 1 대신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얘를 f 플라임 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자 여기다가 x, y 0, 0 한번 넣어보세요. 0, 0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F번은 0은 F0, F0이니까 2F0 빼기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넘어오면은 F0 넘어가면 아 그런 경우에 F0은 얼마니? 1 이렇게 딱 나오네. 이건 항상 나오게끔 돼 있어 얘들아. 안 나오면 안 돼. 결론적으로 아 여기 있는 1이 F0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똑같은 1이니까. 그럼 이러한 틀을 만족을 해 결론적으로 아 F 플라임 X라는 건 뭐냐면 얘잖아. 그래 안 그래? 얘잖아.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였어? F 플라임 0이었던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F 플라임 X를 뭐라고 볼 수 있냐? EX 플러스 F 플라임 0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F 플라임 X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어.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얘는 다 무시해버려. 알겠지? 무시하고 여기에서 Y 빼고 얘가 되는 거야. 얘가. 얘만 남는 거야. 얘만. 알겠어? 그래서 얘를 앞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아, F 플라임 X라는 거는 EX 플러스 F 플라임 0이구나. 이렇게 바로 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여기 있는 EXY, EXY에서 Y 빼고 EX만 오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H 엮여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만나면 무조건 일단 이렇게 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나는 지금 F플라임 0을 구하는 거잖아. 이 값이 지금 얼마인지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 하나 조건을 준 거지. 그러면 이거에서 이제 어쨌든 극한에서 0분의 0꼴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로피탈이야. 뭐라고? 로피탈. 왜? 0분의 0꼴은 인수를 내가 뭐 해야 돼? 만들어줘서 무조건 인수를 약분하고 그 나머지 값에다가 대입해야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로피탈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인수가 무너져 버리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해보는 거야? 로피탈 써보는 거야. 로피탈 무조건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내가 일반적으로 봤던 어떤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한 꼴이 아니고 뭔가 막 복잡하잖아. 무조건 로피탈 쓰면 돼. 그냥 무조건. 왜? 항상 시험은 0분의 0꼴이 나오게 돼 있거든. 알겠지? 로피탈을 쓰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x분의 1은 f 플라임 뭐 어쨌든 x 마이너스 f 더블 플라임 x 이렇게 되겠다. 그치? 뭐 특별한 의미 없고요. 그냥 미분 몇 번 한다? 두 번 한다. 그냥 그 의미니까.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1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니? 2분의 얘는 f 플라임 1 빼기 f 더블 플라임 1 이게 바로 14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F 플라임 1 마이너스 S 더블 플라임 1이 28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되시겠나요?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F 플라임 X가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F 더블 플라임까지 해버리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도 미분한 거잖아. 그럼 얘는 어차피 상순위가 날아갈 것이고 뭐만 되겠습니까? 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은 일단 F 더블 플라임은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F 플라임 1은 뭐가 되냐? 30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F 플라임 1값을 내가 아니까 이 값을 뭐 할 수가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F 플라임 1은 2 플러스 F 플라임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 30이라고 했으니까 F 플라임 0는 28 이렇게 내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냥 얘를 그냥 얘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루피탈 써버리면은 상당히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오히려 우리한테 이런 문제들이 나와주면 조금 유리한 거지. 그것도 뭘로? 고난이도 번호로. 알겠지? 한 번 더 복기해보면
이렇게 일단 문제가 주어진다. 이렇게 주어지면 나는 무조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렇지, 이 친구 알겠지? 어, 이거, 이거 플러스 f 플라잉 0이야.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알겠지? 만약에 식에 이게 없어, 이렇게 없어, 없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냥 f 플라잉 x는 f 플라잉 0이라는 상수함수야. 그거는 fx가 그냥 1차함수란 뜻이지, 그냥. 알겠지? 어.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2x 제곱 뭐 y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야, 얘, 얘. 무조건 그냥. 이해되겠지? 어. y를 제외한 무조건 어, 얘가 그대로 오고 플러스 f 플라잉이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되게 돼 있을 게 안 되면 안 돼, 안 돼, 식이. 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일단 보시고 여기서 뭔가 식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로켓을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하면 되겠다. 자, 그렇게 푸세요. 자, 그 다음에 4-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8번. 4-8번 문제 한번 보면 자, 두 다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 플라잉 0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이것도 얘들아 그냥 로피탈이야. 그냥. 알겠지? 자, 일단은 뭐 가조건은 그냥 함수값이니까 그냥 냅두고 나조건을 보면 리미트 뭐라고 돼 있어? x가 0이지? 자, x가 0으로 간다. 그랬을 때 x군에 뭐예요? fx, gx, 마이너스 4 이런 거잖아. 그치? 어, 그냥 로피탈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얘는 1이니까 날라가고 얘는 어차피 0되고 이거에 대한 뭐만 되겠니 얘들아? 미분값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f 플라임 x, 0이니까 0이 되겠지.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러면은 f 플라임 0 곱하기 g0 플러스 f0 곱하기 g 플라임 0. 이게 바로 얼마는 얘기야? 이게 바로 0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나서 지금 가족권에서 4개 중에 몇 개를 지금 알려줬어? 3개 알려준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얼마냐 그거 물어본 거야. 이해 되겠지? 그럼 집어서 바로 풀어버리면 게임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언제 쓰느냐고 정확히 알아야지. 되겠지? 어. 써가지고 쉽게 쉽게 해결하세요. 자, 다음 문제. 아, 5-5번이네. 어, 시간 조금만 초과할게. 어. 야, 마무리를 한 문제 더 풀어야지. 그러면 뭐하니. 그리고 선생님 미리 얘기하는데, 얘들아, 한 장 더 넘겨봐. 한 장 더 넘기면, 5-6번, 5-7번, 5-8번, 5-9번은 진짜 어려워. 그 말은 뭐냐? 내 컨디션 좋게 와야 돼. 진짜로. 풀어본 사람은 알아. 오늘 했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시고. 근데 어쨌든 뭐 문항들 보면은 뭐 21번 문항이고 뭐 5-8번도 29번 문항이고 5-9번도 20번 문항이고 그치? 다 뭐 아주 짱짱한 문항들이야. 선생님이 내일 어쨌든 최대한 쉽게 풀이해 줄 테니까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 공부 안 하면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 의미가 없다. 어. 자, 5-5번 하루만 빨리 하고 뒤에 갑시다. 자, fx가 있어요. f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 3개가 되어 있는데 1-x, 자 1-x,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3분의 2, 3분의 2, x3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네. 어, x가 0, 뭐라고? x가 뭐라고? 0,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1, x가 2입니다. 크다. 선생님이 계산의 원인 그 문제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거 미분 한번 할게. 어, 이거 미분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f 플라임 x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냥
각각 미분해버리면 되는 거야. 범위는 안 바뀌어. 자,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1 되겠지. 얘 미분하면 뭐가 되니? 2x가 되겠지. 얘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3x제곱 3 없어지고 2x 뭐가 되겠습니까?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 미분하면. 알겠지? 그러면 얘는 x가 똑같이 0, 0x, 1, 1. 자, 이게 이제 원함수, 이게 이제 미분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시작할게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오시라고 했고, fx는 x 이퀄 1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치?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 이게 지금 보함수잖아.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함수값과 도함수의 함수값이 같아야 미분이 가능해. 알겠어? 자, 기억권 확인. 미분 가능 확인. 미분 가능은 두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 뭐 확인한다고? 함수값. 그 다음에 도함수의 함수값.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 이퀄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 1 넣고 여기다가 뭐 넣는 거야? 1 넣는 거야. 알겠니? 여기다가 1 넣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뭐야? 1에 대한 좌극한이 되는 거고 얘는 1에 대한 우극한과 함수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으니까 연속성 확인하는 거지. 얘는 1 넣으면 0이죠. 가능하죠. 그래 안 그래? 그다음 그러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도함수의 함수값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개념을 얘기하는 거니까 1, 1 넣으면 뭡니까? 2 맞죠. 됐어요? 그래서 기억권은 오케이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 연속에서 우리 굉장히 많이 했던 거야. 알겠지? 미분과서 판단하는 거. 자, 니은번. fx의